라식은 맹장 수술을 할 때 개복을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마일 수술은 배꼽 옆에 조그만큼 상처를 내서 하는 복강경 수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수술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절편 없이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수술이기 때문에 간단한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다음 날부터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땀이 흘러 들어가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이키의 TMI 진료실 유익희 원장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최근에 시력교정 수술의 흐름을 보면 이제 스마일 수술이 가장 대세가 된 건 오래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스마일 수술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왜 그 장점들이 생기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술 후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의외로 수술하고도 바로 해도 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일 수술의 회복에 관련된 A부터 G까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스마일 수술이 또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PRK라고 하는 수술, 한국에서는 라섹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각막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상피를 제거를 합니다. 알코올로 제거할 수도 있고요. 기계로 제거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레이저로 제거하는 레이저 라섹이 대세이긴 한데요. 그 상피를 제거하고요. 엑시머 레이저로 저희가 필요한 만큼을 깎아내는 수술을 라섹, PRK라고 합니다. 반면에 라식은 상피와 실질 조직 일부를 저희가 이렇게 뚜껑처럼 만들어서 일부분은 붙여놓은 상태로 뚜껑을 만들고 그 뚜껑을 옆으로 이렇게 제친 다음에 레이저를 발사를 해서 원하는 만큼을 깎고 다시 이 절편을 덮어두는 거죠. 절편은 이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위치로 딱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식이 라섹에 비해서는 회복이 빠르고 아프지 않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스마일은 각막을 태워서 없애는 그런 레이저가 아닙니다. 펜토초 레이저라는 레이저로 정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레이저가 도착을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레이저의 성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깎아내야 하는 만큼의 두께를 눈 속에서 이렇게 만들고 각막의 실질 편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그 편을 빼내는 수술이 스마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 고객분들께는 라식은 맹장 수술을 할 때 개복을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마일 수술은 배꼽 옆에 조그만큼 상처를 내서 하는 복강경 수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각각 수술 방법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스마일 수술 후에는 우리가 회복이나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다른 수술과는 조금 달라요. 스마일 수술은 수술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라식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절편이 이탈되거나 주름이 생기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스마일은 절편이 없어요. 그래서 라식이나 라섹의 경우에는 이제 잘 때 내가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빌 수 있으니까 안대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잘 때만 일주일 정도는 안대를 착용하십시오 라고 안대를 드리는데요. 스마일은 그런 안대가 필요 없습니다. 당일 저녁부터 그냥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수술이 스마일 수술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 1-2주 정도 조금 뿌옇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뿌연 현상은 엑시머 레이저처럼 각막을 깎는 것이 아니고 펜토초 레이저로 각막을 편을 만들어서 분리를 한 거기 때문에 레이저가 그 눈 속에서 이렇게 팡팡 터질 때 발생되는 CO2 가스가 있거든요. 이 CO2 가스가 약간의 각막의 부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종들이 결국 모여서 한 1-2주 정도 살짝의 뿌연 느낌을 느끼시게 하는데요. 이 부종은 아주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2-3일 만에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정도 걸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못된 현상이나 불안해하실 문제가 아니고
스마일 수술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스마일을 하시는 환자 고객분들께는 늘 드리는 말씀이 라식과 라섹도 마찬가지지만 수술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가까운 거 보는 게 불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가까운 거 보는 것을 빨리 극복하고 회복시키려면 수술 다음 날부터 가까운 작업을 피하지 마라. 즉 수술 전하고 똑같이 생활하셔라. 특히 스마일 하신 분들께는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 조절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까운 걸 봅니다. 그런데 근시가 있었던 시절에는 그 조절의 기능을 많이 쓰지 않아도 가까운 게 잘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시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절이 있어야만 가까운 게 잘 보여요. 근데 이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훈련이기 때문에 막상 처음에 가까운 걸 보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고 꾸준하게 훈련을 해야만 가까운 거 보는 것이 편안해지니까 스마일 하신 분들은 다음 날부터 실컷 게임도 하시고요. 핸드폰도 하시고 노트북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이렇게 근거리 작업을 빨리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회복에는 도움이 된다. 엄마 아빠는 아유 눈 수술했는데 너 자꾸 그렇게 핸드폰 들여다보면 금세 또 눈 나빠진다 이러셔서 이제 걱정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스마일 수술 후에는 다음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씻고 세안하고 샤워하고 하는 거는 저희는 통상 한 2-3일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언제부터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술은 아무래도 혈관을 좀 확장시키고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벼운 반주는 한 2주 후부터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진짜 부어라 마셔라 뭐 회식을 가셔야 되는 거라면 한 달 정도는 좀 기다렸다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흡연은요 수술을 받지 않아도 받으셔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정말 힘드시다면 저희도 한 달 정도의 금연 기간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은 언제 해도 됩니까? 라는 건데요. PT를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웨이트 운동을 한다, 유산소 운동을 한다, 뭐 요가나 간단한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다음날부터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절편 없이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수술이기 때문에 땀이 흘러 들어가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과격한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제가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좀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권투, 뭐 킥복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눈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은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안정기가 지나고 나서 하시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분들 그런 질문 많이 해주시거든요. 언제쯤 수술하고 얼만큼 쉬어야 제가 개강을 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갈 수 있나요인데요. 이런 것들 역으로 잘 계산해 보시면은 내가 언제쯤 수술을 받아도 뭐 3월 달에 개강해서 학교 가는 거 크게 문제 없겠다. 이제 계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수술에 대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닥터나이키 TMI 진료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